시스텍. 선생님 올라가 있는 거 봐. 여기 선생님 올라가 있잖아, 이렇게. 자, 합성한 겁니다. 저렇게 무모한 삶을 살지 않아요. 내가 있잖아. 나 횡단보도 건너는 거 알아? 나 횡단보도 건널 때 여기서 건너잖아, 여기서 항상. 이렇게, 이 방향으로 이렇게.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최대한 차에서 멀리 하려.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신호 딱 바뀌고 하나 둘셋센 다음에 넘어가야 돼 이렇게. 아, 진짜야 여러분, 급하게 넘어가는 차들 의외로 많아. 항상 조심해. 나 절대, 그리고 놀이동산 이런 데 가서 뭐지 그거 뭐지 청룡열차 이런 거안 타요. 미친 짓이야 이런 거. 그 차도 위험한데 왜 위험을 자초해? 옛날에 그 뭐지 그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뭐더라 그거? 아니 잠실 제1에 그 잠실 롯데월드 그 자이로 드랍인가? 그거 꼭 타야 된다는 거야, 대학교 땐가. 타서 올라가는 순간 그 생각했어요. 잣됐다. 그래서 멀리 그거 이제 롯데 호텔 보이면서 나랑 동시에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왜 이걸 탔지? 와, 그때 생각하면 내려올 때왜 뭔가 여기 뭔가 막 아련한 느낌 있잖아. 그래서 아,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. 근데 우리 아들이 뭐더라 그거? 그거 있는데, 아, 그거 뭐 있는데? 실내에서 타는 건데, 뭐더라? 파라오의 분노. 난 그거 타서 분노했던 거 생각난다. 그때 한 10년 전이구나. 10년도 넘은 거 같은데, 우리 아들이 그걸 타야 되는데, 거기 막 타는데 알잖아. 기다리는데 사람이 그때 막 처음 만든 거라서 막 입구부터 막 이제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를 그 테레비로 계속 선전해 주는 거야, 기다리는 사람들한테. 그래서 이건 300억이 투자됐다 그러면서 막 탔는데 뭐 스릴이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언젠간 스릴이 있을 거야. 내리래. 아, 이래서 분노구나 이게. 진정한, 야, 이건 진짜 허를 찌르는 느낌이었어요. 300을 어디다 쓴 거야? 파라오의 분노. 아이고. 옛날에도 지브리 놀러 가가지고 고양이 뭐지 그거 버스 들어갔다가 또 혼나고 애들만 들어가는 거래요. 어제 들어갔는데 너무 좁더라고. 그래서 여기 좁지 이랬더니 박아요라 말해서 나오라 그러더라고. 일본 애들이 좀 체형이 작은가 그랬더니 애들 들어가는 건데 그거 알잖아, 토토로의 그 에용 그거 있잖아 그거.